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시청자를 찾아가는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TV를 시청하시면서 속 시원하게 고민도 해결하시고 알찬 정보도 가져가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민 풀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고민을 해결해드릴 해결사분들 나와 계시는데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UR 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창조 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민 해결해 드릴 시간인데요. 연결되어 있나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굉장히 스피드하신데요. 빨리 나오시는데요. 아, 네. 네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네네. 그 철산역에 있는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랑 네. 그 노량진에 있는 신동화 리버파크랑 둘 중에 고민하고 있어서 둘 중에 어디로 가는 게 네네. 더 이제 미래적인 가치가 더 높을까 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아우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네. 미리 옮기기 전에 전화 주신 게 잘하신 거예요. 아셨죠? 아, 네네. 네, 오늘 고민 해결해드릴 고민 해결사입니다. 고승철 대표님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세요? 지금 상도동이요. 상도동. 네. 근데 철산동까지 보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와이프랑 네. 저랑 이제 그 출퇴근하면서 이제 7호선이 필요한데 네네. 이제 뭐 경기도권이라도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는 네네. 그 두 군데를 지금 또 저희가 보고 있어요. 7호선 라인으로 보신 거예요? 네, 저희가 강남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네. 철산동은 좀 너무 멀지 않으세요? 좀 그렇긴 한데 거기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뭐 2001년도에 지어진 거에 대비해서 네. 철산은 뭐 2010년도에 지어져서 네. 좀 더 이제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규제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그래봐야 아주 새 것도 아닌데요? 네? 아주 새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주 새 것도 아니고 가격도 저희가 고려하다 보니까는 그 두 가지를 그냥 저희가 몇 평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20평대요. 20평대, 25평? 네네.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장승배기 쪽에 있는 상도동이죠. 네. 거기 신동화 들어가신 게 맞아 보이고요. 아. 거주하실 네네. 거죠? 네, 네, 거주예요. 실거주하실 거죠. 네네.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네. 7호선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단 광명 먼저 가볼게요. 네. 특별히 이 아파트를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서울에도 인접해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이랑 용산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거리가 가까운 우리 7호선 데서. 철산역에 내리면 네 도보로 움직이면 글쎄 한 4, 5분 걸릴까요? 한 5, 네,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분 안쪽에면 충분히 가까운 데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철산동이 네. 80년대 중후반부터 만들어진 데예요 네 그러면서 뭐 광명시가 점점점 개발이 되면서 네네. 하안동이라든가 소하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점점 개발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주택공사, 주공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네. 근데 10년 전에 빨리 움직였던 친구들은 그때 네네.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아파트가 옛날 최선주공 네. 2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예요. 아, 네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주변에 뭐 4단지라든가 7단지라든가 이 옆에 우리 4단지, 8단지, 9단지, 10, 11 계속해서 재건축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옆으로 가면 광명사거리 역 쪽에 보면 15구역, 16구역, 11구역, 뭐 12, 1 뭐 해가지고 재개발로 아파트를 다 만들고 있어요. 네네. 이해가세요? 네네. 입주량이 너무 많을 거예요. 향후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가세요? 네네. 내후년부터 계속 입주가 늦어질,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서 철산역과의 거리도 있고 인근에 공원도 있고 입지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지만 더 새 아파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금액이 빠질 확률이 높아요. 아. 2, 3년 후부터. 이해 가세요? 네, 이해 가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제 노량진 쪽을 보시면 네. 장승배기 쪽에 여기 신동아잖아요. 네네. 우리 이 신동아 아파트도 아주 새 아파트는 아니에요. 2000년도, 2001년도 정도에 지어졌으니까. 네. 근데 주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량진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입지량이 부담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생각보다 노량진 뉴타운이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옆에 2구역이라든가 6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빠른 것들 해봐야 아무리 네. 빨라봐야 5년 이내에 입주가 안 돼요. 아. 그만큼 공급량의 부담이 광명보단 적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네네. 거기에 우리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건데 보세요. 철산동 경기도죠. 네. 이쪽은 서울의 한복판이에요. 그죠? 네네. 훨씬 유리한 거예요.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아요. 이해 가세요? 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있는 거, 신동아 주변에는 가격을 이끌어주는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네. 우리는 쫓아가면 되는 건데, 네. 철산동은 새 아파트가 저렴하게 들어오면 자꾸 뺏겨요. 이해 가세요? 아, 그렇구나. 신동아가 오히려 좀 나아 보이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힘 좀 내세요. 예. 자, 어떤 게 고민 있으세요? 예, 상가주택을 네. 한 15년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를 어찌 앞으로 그냥 가져가야 되나,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싶었어요. 한 가지만 고민 싶었어요. 있으신 거죠? 예. 한 가지 고민 있으시면 힘내세요.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갖고 고민 있어요, 요즘에. 해결해 드릴게요. 예. 네, 고승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거주하세요? 평택시 서정동 819-7번지예요. 819 다시? 예. 몇 번지요? 7번지요. 7번지? 예.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옛날 서정동,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예. 거죠. 평택을 예. 보면 우리가 맨날 이제 방송에서 접하는 게 이 고덕신도시, 그쵸? 예. 서정리역 쪽에 고덕신도시를 보지만 사실은 이 서정동 일대가 옛날에 이제 뉴타운 얘기도 나왔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옛날 구시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뉴타운이 해지가 됐고, 근데 예. 지금 상가주택이라 하셨잖아요. 예. 월세 잘 나오세요? 근데 월세 여지껏 15년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여지까지는 그런데 고덕 신도시 그 이제 저기 삼성이 들어온다 해갖고요. 네. 원룸이 엄청 많이 젖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째 그 임대가 잘 될래나 어쩌려나 걱정스러웠어요.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예. 임대 걱정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 상가는 괜찮은데요. 네. 이제 2, 3층은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2, 3층이 주택인데 원룸이세요? 투룸이세요? 투룸이요. 투룸이요? 예. 제가 볼 땐 괜찮아요. 아, 좀 더 가져가셔도 돼요. 아, 한 15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지고 온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쵸? 예, 예. 그건 지난 과거잖아요. 예, 예.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예, 예. 월세는 따박따박 잘 들어오세요? 현재 있는 사람은 잘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공실이 예. 예. 아주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주 큰 걱정은 아닌데요. 네. 앞으로가 원룸이 많아갖고, 지금 하나, 현재 이제 공실이 하나 이제 뵀어요. 자, 어머니 보세요. 아, 예. 원룸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맞아요. 아. 근데 투룸은 제가 볼 땐 걱정이 안 돼요. 예. 원룸하고 투룸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원룸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받으면 투룸은 예. 방이 두 개니까 60만 원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해 가세요? 예, 예. 오히려 원룸 들어올 사람 둘이 요즘엔 투룸에 들어오는 형식이 많아요. 예. 월세 아끼려고. 예. 투룸은 걱정이 안 돼요. 다만 원룸은 예. 원룸은 뭐예요?
고덕 신도시 내라든가 주변에 뭐 산업단지가 워낙 많으니까 예, 제가 예. 볼 때는 구시가지 쪽이 아직은 흔들릴 때는 아니에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 공장이 돌아가야 되죠. 그죠? 예, 예. 근데 아직이요. 공장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공장 1공장, 2공장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가동되려면 아직도 한 5년 남았어요. 예.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주택이 조금 거미는 되지만 워낙 구시가지 상권이 나쁘지 않아요. 그 동네가. 예, 예. 또 월세도 세입자 잘 만나면 월세도 잘 들어오잖아요. 그쵸? 예, 예. 제가 볼 때는 주택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큰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한 4, 예. 5년 정도는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오래 갖고 계시다 보니까 파시고 싶은 생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면 갖고 계셔도 조금 지루하셔도 조금 참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중간에도 예, 또 한번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상담 받아봤는데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013-1153-1663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해드렸고 다음엔 문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원구 공릉동 태능 우성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안전진단비를 냈는데 노원구청의 내력벽이 20%에서 50%로 변경되어 재건축 허가 안 난다고 합니다.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전망 좀 알려주세요. 아, 짜증나시겠어요. 0492님의 문자입니다. 해결해 주시죠. 네. 뭐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조금 요건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구조안전의 문제가 이제 점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아파트를 지탱해주는 내력벽에 대한 안전진단의 문제가 워낙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점수제로 환산을 하더라도 점수도 또 많이 강화가 됐단 말이야. 40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거를 만지작 거리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올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금 우리 민원이 들어간다고 여기 봐주고 저기 봐주고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 잠깐 볼게요. 어디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데 이 옆에 보면 이제 태능연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화랑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태능우성 아파트는 요쪽,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까지는 태능현대 이주가 거의 막바지로 알고 있는데 이주 금액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도미노 현상 때문에 강남부터 시작한 어떤 집값 상승 문제가 지금 이제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얘가 이제 85년, 86년도 경에 이제 준공이 떨어진 친구다 보니까 30년 연한에 맞춰서 안전진단을 넣었는데 요번에 바꿔먹었단 말이죠. 제가 볼 때 당분간 이 기조가 흔들릴 것 같진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만약에 목표로 삼아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쯤 매도하시고 다른 뭐 도시재생 쪽이라든가 뭐 민자역사개발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슬거주도 하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분명히 있더라. 왜? 내진 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라고 판단되다 보니까 좀 더 길게 가져가자.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재건축 투자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슬거주 한다라면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 대표님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쪽에 투자를 하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재훈 소장님 이 집 근처에 좀 준비된 게 있나요? 뭐 창동도 지금 일부가 좀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나온다면 홍릉이라든지 이제 경제 기반형을 토대로 아니면 이렇게 네. 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런 시간에 이제 여기 말고 딴 데 투자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거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이재문 소장님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세미나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7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교대역 1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 협회에서 합니다. 주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적극 추진 그리고 다시 그려지는 투자 지도에 대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6-0000으로 예약을 해주시면 그날 그 투자 지도 그리고 다시 그려지는 투자 지도에 대한
어떤 곳곳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선생님, 왜 이렇게 네. 활달하신 분이 지금 뭐예요? 아, 이게 자작한 이게 사람처럼.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재명 선생님이 세미나 해주실 건데 왜 또 하시고. 아우, 나는 갑자기 왜 이재명 선생님 왜 그러시나. 그래서 뒤에서 누가 땡기나. 자, 이재명 선생님의 또 투자 비법, 도시재생 누들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7월 6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으로. 세미나 많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음에 이슈 잡고 시간이 갈 텐데요. 이슈 잡고 시간에도 고민 풀고는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으로 기다렸다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 잡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렇습니다. 경기가 지금 침체, 부동산 시장도 침체. 이럴 땐 차라리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슈 그래서 필요하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걸 준비하느냐. 총알을 준비해야 되는데 현금을 보관할 때 어디에 쏘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이슈 잡고 시간에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도시재생구역이 13곳에서 27곳으로 지금 전략 29일인가요? 전략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정 가결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3곳에서 27곳. 이재문 소장님, 네. 요거 어디가 지금 준비가 이렇게 수정 가결이 됐다 그랬는데 늘어난 곳하고 저는 궁금한 게 요게 늘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정부에서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던 것이 이제 한 곳에 한 1,500군데, 1,500억 정도 이제 비용을 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연간 한 100곳 정도를 추진하는데 약 1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하면 사업 자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장이 3선에 재선하면서 기존으로 추진해왔던 어떤 그런 그 재생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거기에다 정부 자금까지 지원을 받게 되니까는 과거보다는 다른 양상으로 그리고 큰 폭의 어떤 개발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번에 이제 14곳이 추가 지정된 곳을 보면 용산 전자상가라든지 네네. 그동안 이제 개발이 상당히 낙후돼 있었던 영등포 경인로 일대 네. 마지한 축산물 시장, 그다음에 안암동 캠퍼스 타운 등 이런 곳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인구 집심 효과가 높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후된 시설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어떤 도시 재생을 함으로 인해 갖고서 다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이게 지금 SH나 LH에서 여기 선정한 이유들이 어떤 근거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모집을 했죠.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한 219군데 도시가 이제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네. 이제 69곳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정한 곳 중에 이제 서울도 이런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당연히 성숙 가능성과 이것이 네. 재생에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평상시에도 사람이 사실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수십 년 노는 땅에 주변 낙후, 집값 상승폭 서울 평균 밑도라. 이런 지역을 위주로 지금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런 지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주변 집값보다 가격이 떨어졌다면 분명히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집값 상승의 효력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집값 상승도 효력이 있고 네. 다시 도심이 재생돼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상권도 살아날 가능성도 많고요. 우리가 이제 경전철 하면서 또 10개 노선 이렇게 하면서 주변 땅값이 좀 올랐단 말입니다. 네. 선반영이 됐죠. 요 요인도 그러면 선정된 곳들도 좀 땅값이 그럼 상승할 기회가 마련되는 건 아닌가요? 항상 개발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재생이니까 일종의 개발의 어떤 가장 그 느린 속도로 이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네. 집값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뭐 어느 정도 불을 보듯이 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이제 포함된
된 것이 서울 그 서울 기본 계획상 또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서 네.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탄력을 붙일 거고 네, 네. 거기에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어떤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에서 이렇죠. 이제 예전에 보면은 뉴타운이 처음에 은평구가 정해지면서 1차 뉴타운이 처음에는 효력을 몰랐다가 나중에 뭐 보상금이나 이런 게 커지고 그러다 보니 그 땅에다 막 유실수, 가실수 많이 심어놓고 막 이렇게들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보상받아 보니까 꽤 괜찮더라. 이러다 보니까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이 후보지들이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많이 네. 오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된 데도 있고 또 안 된 데도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뛰는 지역이 더 유별나게 뛴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발표된 지역 중에서도 좀 큰 규모,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곳이 됐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곳들도 조그만 곳 말고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약간 지역 경제를 네. 살릴 수 있는 그런 데 콕 집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용산 정자상가는 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홍농 인근도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아, 네. 주변에 경희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이쪽 네네. 길 건너편은 성신여대도 있고 하니까 네. 조금 멀지만 그, 예, 그것이 있고. 이제 연구단지로 네. 이렇게 꾸미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무래도 그런 연구원들 다 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성장 친화형 쪽인 어떤 플랜을 짜서 이제 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인식을 갖기에 상당히 뭐 고기가 싸기 때문에 많이 먹으러 가지만 네. 주차도 불편하고 교통도 조금 불편하고 좀 지저분하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잖아요. 좀 더 접근성을 높여서 현대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그 성장 매력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낙후된 지역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경제 기반형으로도 지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네. 도시재생 이루어지는 곳.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모처럼 단비가 내리는 거 아닌가 투자자들한테는 투기를 조작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지역에 땅이 안 팔리고 가격이 다운됐던 부분들이 약간 업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약간은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크게 네. 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곳에서의 어떤 공유지, 국경유지를 네. 활용해 갖고서 개발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네, 네. 거기에서 일정한 분량을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청년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어떠한 주민 유치형으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조금 예정대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된다 그러면 준도심에서 네. 조금 낙후된 지역들은 상당히 그 탄력을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하다 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로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많죠. 우리가 이제 그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오른 곳은 소액으로 투자가 어렵단 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곳은 조금 들어오른 곳 위주로 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모처럼 조금 내가 소액을 노려볼 만하다. 이런 분들은 또 세미나 참석하시면 약간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 집값이 연속 지금 3주째 또 상승하고 있다 그래요? 경기가 침체고 보유세가 상승한다, 뭐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인상 벌써 오늘 발표인가요? 아, 오늘 2시에 발표합니다. 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했어. 근데 보유세가 또 인상되는 게 확정되면 집값은 또 다시 또 떨어질까요? 이거는 이제 요새 이제 그 지난 6월에 이제 집값이 뭐 0.1% 뭐 올랐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강남보다는 강북의 이제 관악구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이제 늘 뭐 얘기하면서 네. 이것이 보유세에 과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까지 얘기가 확전되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보유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 얼마나 보유세에 대해서 예민했습니까? 네. 이거 말이 되냐? 몇 가지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거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따르는 파리 대책 이후에 네네. 한 1년간 보유세 논쟁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 당사자도 그렇고 지켜보는 사람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 그 1분기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2017년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오른 그 상황에서 생기는 어떤 에코버블 여진이라고 봐야지 이것이 집값이 뭐 올라간다 뭐 이걸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그 하반기에 보여지는 거시적 네. 요건이 네, 네. 너무 좀 안 좋죠. 이미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네.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네. 미국은 올해 또 금리를 두 번 더 인상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공급 압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해서 이제 수도권은 이제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유지하는데 지금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자가 점유율이 한 35%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자, 뭐냐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실 텐데 세미나 시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이슈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고민 풀고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고민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대원빌라 3단지 실 거주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실 거주 중이세요? 자가 보유하신 건가요? 네네. 네네. 자, 고민 해결사님, 고승철 대표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평이세요? 네? 몇 평이세요? 아, 21평 조금 넘어요. 21평 조금 넘어요? 네. 언제 사신 거죠? 2016년도예요. 16년도? 네. 그럼 한 2년 가까이 됐네요, 그쵸? 네네. 거주하시기 좀 어떠세요? 아기가 있어서 네. 살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살기는 괜찮죠? 네.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워낙 다른 이제 주변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고 해서 네. 여기가 빌라 단지여서 1종으로 묶여 있는데 네. 종상향이 가능할지 네. 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종상향은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민원 넣었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애초에 일정으로 안 했겠죠. 다 상업지역으로 했겠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는 뭐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상향 시켜주지 않습니다. 네. 네. 종상향 되긴 어려워요. 아. 특히나 네네. 우리 지금 지도 잠깐 볼게요. 네네. 대원 빌라라 하셨나요? 네네. 탑골공원 밑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종을 풀어줘가지고 2종, 3종 해가지고 뭐 용적률의 층수 뭐 20층, 30층 그래서 탑골공원을 이렇게 주변을 뺑 둘러싸면 이게 보이겠어요? 탑골공원이.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금액이 많이 안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좀 속상하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왜? 야탑역이 있잖아요. 네네. 이 주변의 인프라는 다 야탑역에 있잖아요. 네네. 버스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옛날 까르프 자리, 지금 홈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자리들이 다 우리 야탑역 주변에 있죠. 차병원도 마찬가지고. 네네. 거리가 얼마나 돼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도보로 안 되죠. 도보로 2km 정도 참, 떨어져요. 예,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가능하실 거예요. 한 30분. 네네. 쉽지 않아요. 아주 결정적으로 뭐냐면 분당의 가장 큰 호재가 뭐예요? 리모델링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 몇 층이에요? 4층이요. 4층. 리모델링 되겠습니까? 종이 떨어지고 층수 제한이 있는데 이거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 네. 네네. 옆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문에 이 친구들의 가격대가 올라가면 덩달아 조금씩은 올라는 가겠습니다만 우리 네네. 아파트가 종이 변하고 층수를 많이 변하고 재건축이 가능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안 보여요. 아, 네. 이해가시죠? 네네. 투자 가치로 본다면 빨리 야탑역 쪽이라든가 판교 네네.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아 보이고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거주 만족도만 내가 좋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여기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분당이 내년부터 발동을 걸기 시작할 거니까 네네.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 아 난 싫다 그냥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이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계속적으로 또 상담 받아도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다? 그러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1663번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이고요. 계속해서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서구 블로동 블로 2 편안세상 아파트
34평 17층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4849님의 문자입니다. 고 대표님. 네, 빨리 좀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크게 볼까요? 크게. 이쪽이 이제 김포죠. 인천인데 말이죠. 검단 신도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쪽이 이제 김포. 그쵸? 장기동, 운양동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자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천 서구로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많이 멉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가까이에도 아파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아파트 옆쪽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게 있어요. 군시설이 좀 있단 말이죠. 이게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는 가지고 계신 것보다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이 뚫리게 되면 역 쪽으로 많이 뺏길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뚫리면 또 옮겨갈 사람, 그쪽만 뜨나요? 그렇죠. 여기 뚫리는 쪽에 가격이 상승하면 그 주변 아파트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걸릴 게 뭐냐면, 네. 입주량이 너무 많은 거죠. 김포한강 신도시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파트는 우리가 3년, 뭐 2년 반에 뚝딱 짓겠지만, 네. 사람은 그렇게 뚝딱 못 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공급이 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미분양이 남아있으면 가격 상승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거를 팔고 옮겨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미나 때 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재문 사장님.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극 추진 그리고 다시 그려지는 투자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02-3160-0000번으로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어서 3시 30분에는 그 주영남 소장이 네. 그 지금 투자해야 할 GTX 노선 수혜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니. 이재원 소장님, 또 성실하게 또 주용남 소장님의 또 세미나까지 연결해 주시는 겁니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도시재생 누릴 사업이 새롭게 27군데가 발표가 되고 났다니까 이 중에서 분명히 돈 내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현장에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02-316-0000으로 세미나 신청 많이 하시고요. 여전히 나 고민 풀고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013-3366-0110번이나 02-3153-2663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민 해결사들 오늘 우리가 이슈 잡고 고민 풀고 매물 잡고까지 전부 달려왔는데요. 오늘 두 분이 나와주셨죠? 두 분 감사합니다. 이재문 소장님, 네. 고승철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도 전화번호 열려 있어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또 1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